해봐. 시작. 안녕하세요. 오늘 그 현진영 엑송 식빵 토크 오늘 모신 분은 그 저기 뭐야? 야, 네 노래 제목 뭐지?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. 사랑의 연습이 네. 있었다의 그 있었다가 있었다면 네. 임재선 임재현 임재현 씨 이렇게 네. 돼요, 오빠? 상관없어. 임재현 씨 그리고 우리 주원구 씨 또 어게인. 아니, 주원구 씨 섹시한 남자. 남자. 아, 섹시한 남자. 성수의 그 저기 봐 스페이스 A. 네. 네. 아 스페이스 에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? 두 명이니까요. 에이 우선 이름. 에이. 니네 이름 예민하다며. 아 근데 이름은 쓸 수는 있어요. 쓸 수는 있어? 네. 앨범만 못 내는 거야 앨범만. 앨범 못 내는 거야? 앨범을 뭐 그쵸? 약간 일이 있어갖고 근데 이름은 쓸 수 있어. 아 쓸 수 있어. 네. 그러니까 오늘 그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이게 이제 우리 방송이 10분밖에 못 해요. 네.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라이브도 아니야. 그렇죠. 왜냐하면은. 지금 업데이트가 뭐가 하나 올라와서 지금 라이브를 하면 의미가 없어. 맞아요. 그래서 딱 10분만 찍어갖고 내일이나 모레 올려버릴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어쨌든 오늘 10빵은 10분 방송이라면 발음을 잘해. 그러니까. 10빵. 우리 오늘 10빵은 오빠가 아니고 또 발음이 또 그렇다. 왜 꼭 나 내가 해야 발음인데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10빵.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왜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? 아니 왜 그러세요? 누나가 해봐. 누나가 발음해 봐. 10빵. 10빵. 아니 약간 아니 얼굴 나 보지 마. 알았어. 아니 오빠 발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냥 약간 욕처럼 나는 약간 들리는 게. 근데 누나가 똑같이 들려. 아 그래? 10빵? 10빵. 알았어. 그래서 오늘 10빵은 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소통 못해. 소통 못하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지? 그래서 생방인데, 지금 생방인데 하나 올라가서 그렇지 그렇지 하나 올라갔어. 맞아요. 지금 하루 한 번에 하루에 두 개는 아니죠? 아니야 올려도 되는데 내가 제작진하고 얘기를 안 했어 지금. 아까 전화는 안 받았잖아요. 전화 안 받아. 아직 올라가 안 된 거야? 아직도 안 돼. 그래서 이거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이거 올라가 무조건 올라가 무조건 어디든 올릴게 내가. 안 되면 페이스북에라도 올릴게. 인스타에라도 올릴게. 인스타에도 잘라갖고 열 번에 나눠서 올릴게. 1분. 아 그래서 오늘 어쨌든 스페이스 A는 누구나 다 아는 그룹이고 또 우리 또 현정 씨 노래 엄청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고 제이슨은 또 근데 너 랩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? 아까부터 오빠 약간 꽂혔나봐. 아 그러니까 아니 옛날엔 이쁘게 잘했는데 갑자기 심형래가 됐어. 따라하려고 이게 따라. 그러니까 하여튼 2인분을 같이 재고 형이랑 같이 할 때는 제 파트만 하면 되니까 그 여유가 있었는데 이 숨소리도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이거를 쳐나니까 힘들다. 알았어 너 너무 말 길게 하지마. 시간 없어. 10분밖에 없어. 7분 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10방에는 스페이스 A 지금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 모두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임재현님 네. 임재현님 우리 엄마랑 종 임 아니 그 아니 종씨는 아니고 우리 엄마랑 같은 동성 네. 네 그래서 임씨들이 보면 애들이 참 온순해. 얘 온순하잖아. 우리 엄마도 온순했거든. 이 모습 유지하기 바래요. 네. 그래서 우리 또 임재현님을 혹시라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약간 소개를 드리자면 좀 소개해도 되지? 네네네. 그 네 노래 제목 뭐라고? 사랑의 연습이 있었. 사랑의 연습이 있었니? 연습이 있었네. 네. 있었다면. 있었다면. 네. 음원 차트 1위를 역주행을 했어요. 그래갖고 뭐 사재기했다 이렇게 막 말들도 많았고. 근데 내가 오늘 얘를 봤잖아. 그러니까. 얘 매니저도 같이 봤잖아. 그쵸. 이거는 얘네 비주얼이 이거를 무슨 사재기 할 만한 비주얼이 아니야. 아니, 전에 저도 궁금해갖고 왜 몇 분씩 가수분들 몇 분 정도 사재기 막 몇 번씩 올라왔잖아요. 도대체 한 사재기 얼마 정도 있으면 돼요? 물어봤더니 그게 억 단위래요. 이 뭐 돌리는 게 있대매 이렇게 음악 스밍하는 너 여기 보고 얘기해. 그게 있는데 알았어. 근데 있는데 그게 거의 억 단위래요. 1억은 훨씬 넘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오늘 만약에 막 명품으로 쫙 빼고 오고 매니저님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차 엄청 좋은 거 타고 왔으면 저 사재기 맞다. 이런데 이렇게 아니야 얘. 얘 매니저 얘도 그렇지만 얘 매니저 보는 순간 아 이거는 헛소문이었구나. 얘 매니저 보는 순간 근데 진짜 행복하겠다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. 6개월 만에 그쵸? 6개월 만에 네, 6개월 만에. 그럼 몇 주 동안 1등을 한 거예요?
정확하게 꽤 오래 해서 내가 계속 봤어 멜론 차트. 몇 주 했던 것 같아요. 야, 네가 1등한 걸 모르면 어떻게 해? 아주 그냥 끊은 거 생긴 거 하나 보다. 몇 주? 몇 주인지는 모르 그냥 확실한 주는 모르는데 어. 몇 주 정도는 한 것 같아. 아, 꽤 있었어. 한 4주 정도 넘게 있었던 것 같아. 그쵸? 거의 한 어 맞아 왜냐면 내가 멜론 차트 되게 자주 봐요. 아니 그냥 궁금해서. 스페이스 A가 1등 한 곡 있잖아요. 없어요. 없어요? 한 번도 없어요. 아니 주홍 구씨 이런 노래 1등 없어요. 안 했다고? 없어요. 네. 우리 5등이 최고예요. 3등 3등. 3등? 어. 아 섹시한 남자? 그러면 섹시한 3등을 몇 주 동안 3주에 했어요? 한 번이야 한 번. 한 번. 한 번? 네, 진짜 그 대신 뭐 5등인가에는 우리가 네, 계속 하는 한 달, 두 달, 세 달씩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아, 1등이 안 했었구나. 네. 나는 그 다 세 곡 다 1등한 줄 알았어. 아니, 나이트에서 1등했겠지. 아, 나이트에서? 어. 뭐 알아? 아니, 아, 나이트에서 엄청 많이 나왔고 그랬구나. 아니 이 친구는 클럽 세대잖아. 나이트라고 그러니까. 부르고 지금 23살이죠? 네. 23살. 임재현 씨는 지금 23살이고 우리 현정 씨 43. 43. 43살? 어, 나랑 20. 어. 근데 완전 동안이다 너. 아유, 뭐, 아니에요. 아니야. 기도하냐 매일? 기도는 매일 하죠 밤낮. 아니 기도는 해줘. 아니요 얼굴에 팩하고 기도하냐고. 주님, 주님 얼굴에 지금 좀 없어주세요. 기도도 하지 않지만 팩은 거의 매일 해요. 아니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진짜. 에이. 너는 몇 살이야? 38이요. 벌써 그렇게 됐냐? 네. 나는 얘는 맨날 나이 물어볼 때마다 30대래. 넌 언제 40대가 되냐. 그냥 어렸을 때 속였잖아 나이를. 지금은 이제 얘는 어렸을 때 우리 저기 어. 나이를 79년생으로 속였지. 아니 난 내가 얘 10살 때 봤거든 인터넷에서. 얘가 38 됐다니까 징그럽냐 왜? 아니 아, 그때 오, 열린 음악회에서 봤을 때 오빠 데이슨이 내가 진이 오빠한테 인사했어? 내가 진이 오빠한테 인사 가자 그랬더니 자기 인사했는데 형이 자기 못 알아보는 것 같대. 그래서 왜? 그랬더니 그냥 반가워하지 않는다고? 아, 그냥 아,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러고 가더래. 그래? 어, 그래? 오빠 너무 오랜만에서 못 알아봤나 하고 갔더니 알아본 거야 그게.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너 아까 나 봤을 때 내가 뭐 현정아 이랬니? 안 그러잖아. 원래 그래. 얘가 정이 없나 봐. 정이 굶주렸나 봐. 누군가 만나면 아 이래주길 바라는 거지. 그러니까 1년 이상 만약에 못 보다가 봤으면 보통은 어 뭐 어떻게 뭐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몇 년 만에 봐도 오빠는 그냥 어 열심히 해 이렇게. 난 20년 만에 만나도 그렇게. 그래서 얘가 맞아. 못 알아본 줄 알았대. 나 얼음. 아, 나는 30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선생님 보고 아유 안녕하세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. 원래 그래 성향이. 뭐 이렇게 막 리액션 크게 해서 반가워하지 못하고.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. 네. 재현이는 하루 24시간이잖아. 네. 그 중에 재현이가 제일 하고 싶어 하는 무언가 일상을 하는 게 몇 시간이나 돼? 여러 가지 있겠지만. 저는 보통 거의 지금 일어날 거예요. 지금 시간은. 그러니까 지금 4시 반 일어나서. 진짜요? 네. 나도 그랬다 20살 때. 그러니까 네. 그 네가 제일 하고 싶어 하는 일상 중에 시간을 몇 시간을 쓰냐고. 하고 싶어 하는 일이. 하고 싶어하는 일이에요? 어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. 씨. 한 5시간. 5시간? 네. 그럼 5시간 쓰는 일이 뭐야? 5시간은 뭐 취미생 게임도 하고 연습도 하고 다 포함해서 그거 포함해서 5시간? 네. 밥 먹는 시간은 아니겠지? 밥 먹는 시간은 빼고. 포함하면 한 6시간. 7시간. 아 그럼 현정 씨는? 저요? 어. 뭐야? 24시간 중에 본인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시간을 몇 시간을 하래? 아 거의 저는 아기가 둘이 있으니까 11살, 7살, 8살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한 12시간 넘게 쓰는 것 같아요. 아기를 위해서? 그게 하고 싶은 일이야? 아니 12시간 정도는 하래, 그러니까 쓰고 그냥 나머지 저를 위해서는 한 2시간? 2시간? 그 위해서 쓰는 일이 뭐예요? 애들요? 아니 너를 위해서 쓰는 일. 나 시간 없어. 운동하고 팩하고. 노래하고. 나 왜 이렇게 그 뻔한 얘기를 하냐 얘는. 그래? 딴 거? 어. 뭐 헌금을 샌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. 내가 왜 쎄? 아 정말! 목사님 부인이니까. 아 그리고 기도도 하죠. 맞아요. 아, 기도? 네,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많이 찬양도 많이 듣고 그리고 그리고 30초 나 아니야 괜찮아. 얘기해 그리고 그리고 그냥 나를 위해서 노래를 사실은 많이 노래를 많이 그럼 제이슨은 네. 24시간 중에 제이슨이 제일 하고 싶은 시간을 몇 시간 하래요? 자는 시간 빼고 다 저를 위해서. 너를 위해서 쓰는 거? 혼자니까. 혼자니까. 아니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. 하고 싫은 일은 거의 안 하는. 그럼 네가 제일 재밌어하는 일 몇 시간? 게임. 그럼 게임에 몇 시간을? 한 2, 3시간씩 꼬. 두? 오, 제가 그 게임에 뭐 어떤 게임을 해요?
저요? 불소라고.